계속 물어보네요. 장미랑 영식이 최종 커플 됐는데 현재 커플일까요? 아직도 만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현재 솔로고. 제가 알기로는 영신이도 지금 솔로지 않나. 맞아, 아까 통화할 때 솔로라고 했어. 네, 한 두 번 정도 따로 만났었는데 그냥 서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세 번까지는 굳이 안 만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영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지, 잘 되고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서로의 마음의 문제니까. 잘된 판단, 잘못된 판단,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연애 언제 할 겁니까? 연애? 사실 지금은 조금 일부러 연애 같은 거랑은 거리를 좀 두고 저의 생활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애를 한다면 그래도 내년 1월쯤부터는 그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여유는 생기지 않을까. 오, 이틀 남았다. 뭐야? 1년 남았네. 1월이면? 아이고, 나는 또 한 1년은 쉬고 하는 줄 알았네. 반년을 쉬는 연락도 하고 이러니까 일단 1월 첫째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연락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참네. 참네 나왔어, 참네. 아,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그 영식님이랑도 그 따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도 한창 좀 일에 집중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연애는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나온 것도 있기는 한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고 나니까 도저히 연락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래처 카톡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영식님한테 일단 먼저 제안을 한 게, 연락을 제가 뭐 오랫동안 4시간, 5시간, 8시간 이렇게 텀이 띄엄띄엄 하면서 하루에 두세 개 이렇게 카톡을 할 바에야 차라리 만날 때 좀 집중해서 잘 하고, 만나는 약속을 잡기 위해서 그 전날이나 전전날쯤부터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3주 정도 동안 2주를 만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껴서 이제 1월 이후부터 만약에 제가 누군가랑 연락을 하게 된다면 연락을 좀 노력해 보려고요. 참 부럽습니다. 언제든지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오빠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요. 그거는 참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그런 허위 정보를 계속 퍼뜨리니까 내가 연애를 못 하는 거야. 뭐 좋아하는 사람 있고 막 그랬다면서요. 오빠 좋아하는 사람. 네, 조용히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조용히 하세요. 인기 있잖아요. 최종 선택도 안 한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네. 어우. 아, 그리고 저 이거 하고 싶은 말 있었어요. 뭐. 이분들이 얼굴이 작으신 거예요. 아. 아니. 아니, 너 얼굴 크다 그래. 아, 진짜. 아니, 제가 작은 편도 아닌 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요쪽들이 작으세요. 영철님도 얼굴 작으세요. 남자치고. 그리고 영식이 너무 작아. 어, 영식이 얼굴이 맞아, 너무 맞아. 작아, 얼굴이. 영식이 얼굴이 영식이 작아. 얼굴이 너무 작아. 아, 뭐 얼굴이 작은 게 되셨네요. 아니, 아까 채팅창에 하나 보이길래. 아, 아이, 괜찮아. 이게 이쁜 때 얼굴이 좀 크잖아?
그러면 이쁨이 더 큰 거야. 오, 괜찮다. 그지? 괜찮지. 어때요? 저 괜찮죠? 인정. 봐요, 이걸로도 다 가려져요. 아니 이거는 엄청 큰 거고. 아. 크긴 했네.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진짜.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이쁜 사람이 좀 크면은 더 이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또 이런 류의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빠 잘생겼어요.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말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해명하고 싶거나. 내가 해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약간 코떡 누리개로 얼굴 눌렀다고. 저 짜부댔다고 자꾸 얼굴이. 저는 장군감이라고 착각하는데. 저 오늘도 짜부댔나요? 누가 짜부댔대? 자꾸 누가 눌렀대 얼굴을. 오늘은 좀 펴졌어? 근데 아까 보니까 눌렸다 펴졌다 하더라고. 에, 맞아요. 제가 굴곡이 있어요. 업앤다운 있습니다. 얼굴이. 괜찮아. 귀여워요. 네. 맞아, 귀여워. 네, 잘생겼어요? 너무 화기애애하네. 저도 현장에 있고 싶네요. 아, 그래? 아, 맞아.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수업 끝난 거예요? 수업은 끝났죠. 네. 그 여자친구분은 뭐... 부산분? 아니요. 서울?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네, 네, 경기도. 그래서 아, 그럼 주말에 거의 네. 만나시고 그러 그쵸. 서울 올라가서 주말에 주로 만나고.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목격담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잘못된 목격담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잘못된 목격담 뭐 있습니까? 그 막 나랑 장민님이랑 뭐 인천에서 뭐 어디를 가가지고 맞아 인천에서 국밥집에 갔다고. 근데 저보다 조금 더 수수해 보이셨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그런 정보여가지고. 여자친구분이 머리가 기신가 봅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인상인데 착각이 있나요? 머리 깁니다. 비슷한 인상인지는 나중에 직접 보시고. 부럽습니다. 여자친구분 몇 살이세요? 여자친구 정보여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나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아, 우리 또래. 30대 초중반? 30대 초중반? 중반.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집에 가야지. 아, 벌써요? 갑시다 여러분. 네. 집에 가야 끝내. 벌써요? 끝내야겠다. 네? 30 그래, 반이면. 빨리 가서 자야지. 내일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어떻게 제작진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방송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되게 재밌어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네. 오빠 자꾸 한 번 더 나가고 싶다는데 차단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낯설 사계. 뭐 뭐 더 나갈 거야. 이게 수요 없는 공급입니다. 야, 니네가 왜 내 앞길을 자꾸 막아? 피디님 앞길도 생각해야지. 우리 제작진분들 앞길은 생각 안 해? 맞아. 언니가 소개시켜줘.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소개시켜줘. 좋은 분 있으면. 너네가 소개시켜줘.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까 일단 소개시켜줘. 소개나 받고 말하세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네. 네.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 하시고. 네. 여러분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나는 솔로에 나오면은 진짜 이게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하는 가치관이 진짜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연애 경험이 적거나 그 모쏠인 분들은 혹시 용기가 있으시면은 꼭 한번 나와보세요. 진짜 진짜 인생에서 진짜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 인사하세요. 그거는 연애 유경험자한테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오빠 못지않게 좀 네, 오빠 못지않게 좀 여기서 많이 느낀 점이 있고 연애관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낯설 최고. 네. 뜬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원래 연애 스타일이 친구처럼 편하고 재밌게 하는 거를 추구해서 그 방송 출연 때에도 평상시에 제 원래 생각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방송 통해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신이 뭐 엄청 진지하게 임하셨는데 저는 좀 가볍게 임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그런 연애 스타일이 그렇다고 할지언정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도 진지하게 내가 만나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해야겠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는 그 모쏠 3인방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세 분을 잘 이끌어 주시고 특히 네, 방송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그 세 배자분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멋있었어요. 인터넷에 사기 여출 출연료 조금 생각을 했던데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잘한다. 원래 나는 솔로에 오셔야 될 분들이 우리 모태솔로 그죠 세 분을 만나서 굉장히 조금 저희가 약간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고생했지. 고생했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지. 고마워. 고생했어. 칭찬밖에 없네요. 그죠 세 분은 계속 칭찬만 있네. 저희 세 명 만나서 하려면은 칭찬 받을 수밖에 없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